그 조직에서 네. 저런 쓰레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문화 이게 되면 검사는 어떤 뭐 정치 검사니 그다음에 스폰서 검사니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그렇죠. 자기가 이게 엄청나게 돈은 더 많이 받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딴 거에 현혹돼 가지고 이거를까지 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검사들이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뭐 정치하겠다고 나가는 일도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 세금 더 내야 겠다. 저는 지금 저도 세상에서 많이 내고 싶네요. 아니 내라 그러면 국가가 한 70%까지 내라 그러면 낼 거야. 뭔 대단한데. 아 진짜예요. 저는 70%까지 낼 수 있어요. 어차피 네가 쥐고 있으면 다 쓰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내고 나 나중에 아 그거 해줘 그건, 뭐 이런 거 아니야. 대신에 이거 아니야. 나한테 70% 거든 딴 사람한테 다 70% 거둬. 그렇죠. 네, 똑같이 퍼센트를 내자. 그 정도 되면은 뭐 전기 수도 가스도 다 공짜겠다. 아, 다 그냥 집도 그냥 다 그거고 집도 공짜겠다. 그럼 난 30%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좀 더 알티만 사면 되잖아. 좀 더 플러스 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밥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의료 영리화 얘기가 사실 좀 길어진 건데 이게 유병헌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다루면 사실 끝도 없는 유병헌이 뭐 근데 이게 유병헌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되게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일단은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게 그게 근데 시체 사진 봤어? 예. 인터넷 돌아다니는 예. 거 다 삭제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샷으로 남아 있는 거 다 거의 다 삭제됐더라고 보면은. 아니, 저 보긴 봤어요. 아, 나도 보기는 봤는데. 근데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바로 처음 든 생각이 그랬습니다. 시발 지문 검사했다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절대 지문을 검사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문이 병원이... 뭐야? 젖꼭지도 못 찾던데. 아니 그리고 뭐야? 저는 그게 또 발표 뉴스 중에 하나 본 게 유병헌의 친형이랑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병헌이다. 모계와 부계가 일치한다. 아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전 친형이랑 일치하다 그러던데. 근데 원래 친형이랑 다른데? 친형이랑 일치한대요. 친형이랑 했을 때 시험이 안 돼요. 부계 DNA랑 모계 DNA가 다 일치한다라고 나도 들어서. 그러니까 친형이 없어? 지금 막 친형이 아니. 난 친형이 아니 친형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막 가진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 닌자라서 그림자 분신을 썼다 뭐 인체 연성을 했다 뭐 가진 어떤 어쨌든 그게 나오고 있는데 뭐 형이랑 그래 일체니까 이건 유병헌이다. 이복형일 가능성이 이복형이면은 모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안 맞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막 통나무로 위장했었다. 아, 뭐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약간 닌자설이 제일 그리고 다시 봐야 되겠다. 안경이 없다. 아니 안경이 찾았는데 그동안 뉴스에 돌아다니던 그 유병헌 안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경 찾았는데 그 난리 났는데 그 통나무 요 뒤에 벽에 숨어있는데 거기에 안경이 있더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고 그렇죠. 자 이제 DNA까지 하고 치아까지 다 공개하면서 국과수가 발표를 했어요. 자 국과수가 그 정도 발표했으면 사실은 의혹은 사라져야 돼. 근데 지금 얼마 난 이거는 엄청난 레임덕이라고 보거든. 아, 1년 반 만에 레임덕이 오나요? 왜냐 안 믿어 이걸. 그러니까 이제는 뭐래도 안 믿는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레임덕이 아니었었더라도 좀 너무 그러니까 스토리 흘러가는 게 좀 저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을 텐데. 봐봐 이게 예. 천안함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천안함 때도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해가지고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정리는 됐어 분위기가. 자 지금 이거는 유병헌의 시체가 확실하다라고 국과수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후세인 생각나던데요. 후세인이 잡혔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미국이 후세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후세인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후세인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잡혔지?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 죽었을 때도 걔가 죽었다고? 라덴이 형 아직 살아있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고 나도 후세인이랑 라덴이랑 지금 뭐 둘이 와인 한잔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량주 같은 거 먹을 아니 걔는 스타일이... 아랍이니까 센 거 먹고 아, 아랍? 그쪽이라 와인 같은 약한 지금도 거 막 그런데... 그 빈라덴은 살아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고 조이팔 있잖아. 조이팔이요? 희대의 다단계 사기극을 해서 중국으로 쳤다가 중국에서 장례식을 했다는 조이팔. 아... 다 합니다. 저 쇼다. 이번에는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솔직히 보도하는 지들도 좀 이건 좀 너무 그렇다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뭐 우리가 음모론을 훼손이 심한 사체인데 처음부터 뉴스가 유병헌 씨 유병헌은 떴다. 예, 그 왜 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얼탱이가 없냐면요. 그 세월호 시신 이날 인양했을 때도 여학생으로 추정 뭐 이 정도로 막 뉴스가 뜨는 시점인데 그보다 더 훼손이 심한 거를 바로 특정인으로 지목을 한다고? 첫 뉴스부터? 그거는 특정인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뉴스를 때리는 거 유병헌이어야 해 이거 네. 아니에요 지금 그... 좀. 일단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 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이 더위에 로로피아나 잠바를 입고 이 더위에 그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죠 유병헌이. 네. 근데 되게 로피아나 잠바를 로피아나 잠바는 맞습니까? 신발은 와시바 신발이었다가 개망신 당했고요. 아, 와시바가 뭐예요? 그게 세탁 가능한 거에 독일어로 세탁 가능한 건데 그게 명품 와시바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워시업을. 어. 그래서 아, 신발은 명품이 아닌 걸로. 근데 잠바 얘기는 안 나와. 로피아나가 진짜 엄청 비싼 잠바는 맞대요. 뭐 이건희가 입고 말은. 3만 원도 하고 막 이런 거. 유명한 정도면 입을 만하니까 뭐 그 정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자 가방에서 발견된 게 그게 유병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가방에 뭐 꿈은 어쩌고저쩌고 유병헌이 쓴 책이랑 똑같은 게 써 있고 그 안에 소주. 유병헌 소주 좋아해요? 술을 안 마셔요. 소주와 막걸리인데 소주가 이미 안 파는 생산되지 않는 생산 안 된 지 꽤 오래된 보혜 소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왜 유병헌이에요? 유병헌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세모에서 만든 스쿼렌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는 세모 스쿼렌 하나야. 요거는 아. 술을 안 마시는 유병헌이 그래서 구원파 쪽엔 저건 유병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술을 안 마시는 아니 그 소주를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그 소주를 구할 수도 없는 소주병이에요. 잠깐만요. 아까 장승환이 유병헌이 지금 사체로 발견돼서 이득 볼 집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구원파가 있어요. 그래 구원파 애들은 이득을 봐요. 왜? 구원파에서 유병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왜냐면 유병헌은 현금을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의 양을. 그렇죠. 그렇다면 유병헌만 없으면은 그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송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죽였단 말이야 형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배신이 있을 수 있잖아. 죽일 수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어. 그렇지. 구원파 내에는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구원파 쪽에서 유병헌을 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을 수는 있어요. 진짜 시체면 딱 하나네. 진짜 시체면 이게 시체가 진짜면 어. 그러니까 바지 사장들이 진짜 사장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정말 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세계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막연하게 저게 유병헌이면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어. 그렇죠. 봐봐 뭐라 그랬냐면 비록 이 더위에 겨울 패딩을 입고요. 갈 때 비료포대에 앉아서 육포를 먹다가 자연사했어요. 자연사했대요? 네. 살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자연사했는데 먹다가 자연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서 죽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갑자기 그렇겠죠. 죽으면 네. 근데 갑자기 반듯하게 누워서 죽어야지. 반듯하게 누워서 딱 죽어. 아, 만약에 유병헌이 맞다면 이건 자연사가 아닌데? 반듯하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살해 흔적이 그러니까 발견을 노화로 인한 자연사였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시신을 보고 이제 이게 살해 흔적을 찾을 게 없고 이제 국가수에 그걸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경찰에 나온 거를 짜집게 하니까 천수를 누려야 돼요. 비료포대에서 겨울 패딩을 입고 이 더위에 겨울 패딩 입고 육포를 먹다가 자연사했는데 똑바로 누워야지. 잠깐만 이거 안경은 던져주고 이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죽은 야, 거야 그냥. 진짜. 이거 위기 탈출 살인 육포. 육포를 먹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헌 씨 이야기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얘기 이걸 뭐 정확하게 보면 네. 아구가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풀의 어떤 모양도 거기 뭐 쯔쯔가무시 뭐 이런 거 있었나? 풀의 모양도 문제가 있고 유병헌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국가수가 치아 사진까지 하면서 다 공개를 했지만 여전히 못 믿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병원이 이 되게 그렇게 검찰이 잡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 도망 다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변사체로 유병원이 그렇게 구원파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갑자기 최측근이 살해를 한다? 지금 유대균이 검거됐어 아들이? 이거 이렇게 급물살로 진행되니까 더 못 믿겠어요. 그죠? 유병원은 죽었고 유대균은 검거됐다고? 일주일 새? 유대균이랑 딜을 했나? 그러니까 이거 배우 아니야? 이게 유대균? 약간 보면 보통 거짓말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들이 이어져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이 대부분 보면 뻔히 보이는 데가 유치한 거짓말들이 막 나오게 돼 있거든. 유대균이랑 딜이 아니고 유병헌이랑 딜이 된 거지. 아들 보낼 테니까 아들 줄 테니 나 죽은 걸로 합시다. 이게 말이 맞지. 그러니까 아니지, 아들이랑 딜을 해야지. 아니지. 아니지. 아들은 지금 걸 엮였는데 지금 아들 해결을. 그러면은 아들까지 시신으로 발견돼야 돼. 아. 아들은 엎어져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들 한치 알아볼 수밖에 또 부패되고. 아들 줄 테니.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지 아버지가 아들을 잘 배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아버지가 너무 많은 돈을 쥐고 있으면 너 여기서 이렇게 딜 해놨으니까 감옥 몇 년 갔다 오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가고 똥수를 빵 때리고 그러면서 대통 뒤통 치는 거지. 이제 갔더니 유대균 갑자기 30년형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 유대균이 가만히 있나? 이거 아버지랑 짰다 뭐 이렇게 하니까 못하지. 그런 그렇게. 영화 있었는데 막. 그렇게 못하지. 배우 만들어가지고 피고인 만들었더니 진짜 범인이고 막 거기를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고 국가수가 이거는 100% 유병헌의 사체가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100%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저것도 조작이다. 안경이 없지 않느냐? 갑자기 인터넷에서 조금 있으면 안경 나온다. 안경 나왔어. 안경이 나왔는데 새 안경이 나왔네. 유병헌이 쓰던 게 아니네. 새 안경이 나왔네. 우와 저거 봐. 렌즈에 흙도 안 묻고 먼지도 안 타네. 나 아웃동으로 저거 좀 사야 되겠어. 어디 거야? 이런 거 나오고. 자연산 안경을 그럼 고스란히 이렇게 놔뒀겠네. 그러면. 존나 그 이렇게 그렇게 모셔서 딱 놔뒀. 그것도 되게 싼 거. 아 예. 유병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안경 쓰는 사람들 돈 많으면 안경이 이거 비싼 거부터 쓰는데 그 사람은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경을 오랫동안 써왔어. 되게 비싼 고급 안경을.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유대균이 검거된 게 너무 물살이 급격히 타는 걸로 봐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줄 테니 나 죽은 걸로 합시다. 콜?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러면 그 뭐냐 뭐냐 보도 먼저 싸주면 내가 바로 아들 숨어있는데 주소 알려줄게. 아니요 저는 사실 유병헌 시체라고 했으면은 뭐 이런 것까지 유병헌 아닌 그러니까 변사체로 유병헌 그러니까 조작을 아무, 할 예, 아무 시체를 유병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나도 사실은 천안함 때 네. 그랬거든. 아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했을 때 저거를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아무리 그 정권이 뭔가 할 게 있어도 저렇게 큰 사안을 거짓말할 수는 없다. 근데 국정원 댓글 간첩 조작 국방부 댓글 조작 이게 다 걸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쟤네들은 못할 짓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 의심은 가는데요. 저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썩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기했잖아. 지금 다 덮고 있잖아. 군대에서 댓글 그거 한 거. 그거랑... 뭐 보니까는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이거 했는데 그거 북한이 먼저다라고 패러디한 거 국방부에서 트위터나 이런 SNS 막 뿌리고 문재인을 마치 종북주의라 몰고 가는 거를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포상 주고 이런 일이 자행됐다라는 거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2010년도에 21세기에 21세기도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천안함의
그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갔었던 그때 어떤 그 메카시즘 종북 딱지 붙이기에 되게 좋았던 어떤 그런 분위기.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애국보수 집단이어야 되는 게 맞거든. 우리 군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군인이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한테 당했대. 북한이 얼마나 센데 우리는 아직 우리 군인이 얼마나 병신인데 라고 인정해야 애국보수. 전혀 정반대로 갔었던 그때의 뭔가 이상했던 분위기. 그래서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 간첩 조작, 국정원 댓글, 그 다음에 국정원 안에서 잠궜는데 감금 사건이라고 하는. 아, 그렇다면 이때는 진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건가? 확실히? 이제는 거기다가 너무 이상하잖아. 안경은 왜 없지? 안경이 나오고. 아니 좀 진짜 믿을 수밖에 없게 그림을 가져가도 반절은 안 믿을 판에 이렇게 구라를 쳤, 그러니까 지들도 하면서 막 할 말이 그밖에 없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을 거야. 만약에 진짜라면. 그러니까 봐봐. 천안함도 내가 얘기하는 늘 얘기하는 그 두 가지 TOD 영상 하나랑 증거 하나랑 왜 그때 있었던 장교들이 승진을 했느냐. 이번에 지금 이거는 애들 다 모가지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지검장 맞나요? 인천 쪽에 그 검사장 한 명 모가지 자기 사퇴를 했고 경찰 쪽에 있었던 사람들 다 모가지 날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잖아. 못 찾은 거 아니야. 찾기라는 거 눈앞에 둔 거를 못 찾았다. 네. 근데 천안함은 북한한테, 우리는 지금 휴전선이 있어.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정전 상황.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초기함이 당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장교들, 대가리들이 다 승진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잖아. 모가지 날렸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또 있겠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거지. 유병헌. 근데 유병헌. 저는 근데 아들이 잡혔으면은 아들 이제 조사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이제 재밌는 그 거는 아들이... 재밌는 건 갑자기 아들이 시나리오를 안 찍어준다면 저거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그래버리면은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곳을 불어버려. 근데 유병헌이 어쨌든 야 또... 이거 아들이 이라고 저기 나 풀어주고 우리 아버지 생포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나보다 큰 거 아니냐고. 유병헌도 어쨌든 그런데 유대균은 네. 저건 100% 내부 배신이거든요. 유대균 거? 유해군이 잡힌 나도 내가 조금 배신이에요. 정보가 된 걸로 쪽으로 나. 배신이 아니면은 잡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 타이밍은 확실히 안 잡혀. 어. 우린 대한민국도 어디 우리가 이 정도 터지면 1년씩 잠수하는 거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맘먹고 돈 싸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 하나 데리고 여자 내지 뭐 사수인 몇 명 데리고 저기 뭐 어디 저기 원룸 이런 데 짱박혀 있잖아. 못 잡아요 죽어도. 죽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장봐와서 밥 해주고 그렇지 그거만 하면 죽어도 못 잡아요. 죽어도 못 잡는데 유대균이 잡힌 거는 무조건 배신이거든요. 내부 정보가 빠진 거지. 그리고 그러면 유대균이 정보를 팔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원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돈이 워낙에 이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잖아. 유대균 거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유병헌이 사체로 발견됐다를 이제 본 구원파가 유대균은 이제 배신을 한 거네. 왜냐하면은 이제 유병헌도 없으니까 아들놈만 처리하면은 오씨 잠깐 나 시나리오 또 하나 생각난 거 있어. 아들놈만 처리하면 된다. 이거 약간 너무 패륜인데 유대균이 유병헌을 제낀 거예요. 살해한 거야? 네. 그래서 그 유병헌 라인에 있던 애가 빡이 돌아서 이번에 사체가 발견돼서 안 거야. 빡이 돌아서 이 새끼를 또 그거는 약간 관계가 좀 적지 않나? 원인이? 원인 근데 그럴 관계가? 확률은 적은 게 왜냐면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많이 지고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다 자기 거가 되지 않아. 이미 자기도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시나리오가 되게 후지지. 제가 볼 때 이게 맞아요. 유병헌이 아들 던져주고 나 죽은 걸로 합시다. 에이 아니 요거 딜이야. 내게 맞아. 유병헌이 어쨌든 죽었는데 아니 그 죽은 건 모르겠고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걸 본 구원파 신도가 유대균을 배신한 거지.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 유병헌도 죽었으니까 유대균만 날리면 된다 이러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게 유병헌의 사체가 맞다면
나머지는 줄줄이 다 나오고 이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무주공산이야. 이 많은 돈들이 굴러다니는 게. 그리고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면 나라에 다 뺏길 수도 있어.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돈의 눈이 먼 기독교인들이 구원파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아, 그래요? 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니면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망가지는 걸 수도 있는 게, 원래는 유병헌 사체 발견되고 끝날 시나리오고, 원래 유대균이랑 누구랑 갈라먹게 하려는데 이 통수 날려서 다 먹겠다고 지금 덤비 이미 그렇지. 작업을 친 걸 수도 있는 거죠. 구원파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교리를 해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침례 뭐 이런 건데, 기독교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겠죠. 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기하성도 사실은. 기하성이 뭐예요? 순복음교회.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한 하나님의 성회. 이것도 사실은 정식 문파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하지만 너무 세니까 인정해 준 것뿐이죠. 이단의 이단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도 이단이잖아요. 개신교 자체가. 개신교 자체 이단이죠, 뭐. 그러니까 이단이네. 그럼 구원파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왜 그걸로 치냐면, 그 교황이요, 일대 교황을 예수가 직접 지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진단 말이야, 계보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직통이라는 정통성이 있어요. 우리를 까는 순간 니들은 다 일단 크리스트교에서 비정통 이단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네. 이단이네 뭐하네 하는 거에 우리는 네. 별로 관심이 없고, 어쨌든 개신교다. 예,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런 데에요. 기도하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잡해지는지가 네. 이게 이미 추잡해진 거의 첫 스텝이 유대균이가 통수 맞고 지금 엮인 거. 유대균 확실하게 배신당한 건 맞아. 내가 왜 공사당한 거 이거. 얘는 무조건 배신당한 게 맞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2인자들 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 통수를 날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돈이 눈앞에 욕심이 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먹고 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째자 하다가, 그거를 눈치챈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뭐 하고. 다크나이트 딱 인트로 나오잖아요. 은행 털러 갈 때 문 따면 옆에 놈 죽이고 다 실고 옆에 놈 죽이고. 아니 삼국지에서 마지막에 조커 혼자 다 먹잖아요. 삼국지에서도 제갈량이 사마이를 죽이려고 할 때 위연이랑 같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위연을 자기 하수인을 썼는데 여기는 필요 없는 그거니까 한 번에 묻어버린 게 아군 조금 가리지 말고 적이 되는 놈들은. 근데 결국엔 살아남는데, 이런 것처럼 딱 보고 이 새끼는 내 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위협이 될 만한 새끼다 이러면 죽이는 거지. 저는 여튼 결국 역사가, 저는 살아생전에 이 진실을 뭐 존 F. 케네디처럼 결국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진실은 하여튼 저 너머에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어쨌든 이게 이런 소설들이 막 나오기 너무 좋게 경찰, 검찰 손발 전혀 안 맞았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도 정말 엉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라는 말처럼 사진을 보여주고 치아를 보여주고 저것도 어서 갖고 왔겠지 뭐 저걸 믿어? 못 봤어? 그렇게 어떻게 그 돈 많은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컨테이너에서 도망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큰 컨테이너 차에서 그 안에 되게 다 꾸며놓고. 그러면 컨테이너 차 돌아다니는 그래서 거야. 컨테이너 차를 수배하고 있었어 경찰들이. 기다렸다. 그게 뉴스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컨테이너 해가지고 예상 그 안에 그렇게, 뭐가 있을지 봐. 아니 그 작업이 될 거면 해외로도 튈 수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컨테이너면 너무 티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뉴스에 나왔었대니까. 콩나무 미신술도 하는 양반이 무슨 컨테이너가 필요해. 근데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경찰 발로 나와서 뉴스가 나갔어. 경찰 발에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나갔단 말이야. 지금 박근혜가 기자회견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유병현 사건 관련해서 믿기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데 진짜입니다. 뭐 이 정도 해줘야 이게 될까 말까요? 아니 박근혜 예전에 그거 한번 써먹었어. 근데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았습니다. 이거 한번 써먹었다고 예전에 그 MB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대통령은 좀 그만 좀 속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속아버리면 근데 국민들은 잘 안 속았거든. 대통령 자기는 속았다 그러니까 우린 뭘 뽑은 거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 하여간 저는 유병원 사건은 지금 또 사실 각종 수사 결과 그리고 지금 유대근 잡혔다 그러면 또 급물살 탈 것 같거든요. 뭐 뭔가 뜻이 나오겠지. 아마 다음 주엔 저희가 또 이 관련해서 할 말이 또 무궁무진하게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겁난다 진짜 이제는. 유병원이 일단 아 유병원이래. 유대균이 본인인지나 일주일 뒤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네. 아 유대균 근데 유대 지금 잡혔다 유대균이 그 유대균이 진짜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되게 그런 막 자기 얼굴을 성형해가지고 네. 그렇게 수십 명을 복제시키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대균으로 변장했던 통나무였다. 뭐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 아니지. 후세인이 26명을 복제시켜놓고 다녔다 막 그랬었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26명. 근데 걔네들은 수염을 이렇게 해놓으면 비스무리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지 걔네는 또 알아본대요. 걔네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찾으면은 또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터번 쓰고 수염 이렇게 눈썹 진하고 막 이러면 비슷한 사람 찾기는 조금만 비슷하게 약간만 골격만 비슷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걔네 좀 더 유리하다. 수염을 워낙 가려놓으니까 얼굴이 한 절반 가리니까 수염을 싹 밀면은 달라지는데 수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건 좀 있지. 참 답답. 그리고 참고로 변장할 때 수염하는 건 완전 무슨 옛날 궤도르팡 때나 하던 짓이고요. 수염 기름 더 튀지 더 튀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요. 코수염을 갑자기 막 이러면요. 붙여 씨. 그러니까 누가 코수염 붙이고 다닌다고 요즘에. 기본적으로요. 숨어 다닐 때 제일 기본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코수염이 있던 사람. 이 대중 안에서 찝어내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금리가 있던데 이런 거 다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아, 키도 보통이고 평범해요.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장을 하는 야, 거지. 그러면 제일, 수염 존나 붙이고 막 씨발 그럼 뭐, 제일 잡기 어려운 사람이 네. 키 한 173에 머리는 반곱슬 그리고 한 6등신 정도의 남자? 이 정도면 못 찾겠네? 그니까 아니 당연히 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수염을 붙이고 씨발 막 뭐 샤기컷에 앞에는 반사기고 이런 짓을 누가 하냐고. 기본적으로 특징이 없어야 된다고 사람이 숨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막 큰 점이거나 이런 거 다 가려야 된다고. 사실 아랍에서는 수염이 있는 게 특징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그 동네에서 수염이 다는 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 숨어 다닐 때는 수염이 없는 게 맞다고요. 있던 수염도 깎아야 될 판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대단한 기본의 기본으로 당신들이 몇십억 해가지고 돈 싸주고 튀면 수염 붙일 것 같냐고. 진지하게 절대 안 그래요. 일단은 안경을 좀 확 바꾸고 아니면 안경 그냥 벗어도 돼요. 그러니까 유병헌은 안경을 늘 비슷한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을 그냥 벗어버리는 게 최고고 안경을 아주 완전 다른 느낌의 안경을 하면 인상이 확 달라지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하고 안경만 바꿔도 사람 확 달라져. 그렇죠. 예, 딱 어떻게 하냐면요 딱 도망가니면 안경 벗고요 장신구 다 빼고요 유니클로 가서 옷 딱 사가 입고요 블루클럽 가서 머리 딱 하고요 돼요. 그게 변장이야. 그러면 진짜 네, 아무도 못 찾아. 그러면 진짜 국가민가 할 거 아니야. 근데 블루클럽 아직도 있나? 있어. 아니 근데 블루클럽 보면은 다 욕하는데 거기 아직도 장사하네. 아니 뭐 아니야.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노페나 아웃도어 브랜드들 있지. 그런 거 입어줘야 돼. 그 나이 때 약간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유니클로 안 입어. 그 나이 때는 다 아웃도어 브랜드 입어. 아웃도어 입으면 되겠다. 그럼. 그리고 이제 등산이나 다니고 하면 아무도 물어보네. 바람만. 아 그렇지.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이렇게 나가고 다니고. 그 변장의 기본 그거거든요. 무슨 뭐 막 왜 저희 건물 앞에도 유병헌 뭐 변장 사진 붙여놨대. 변장치 이러면서. 별도 안 야, 그리고 이거 딱 보면 그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뭐 약간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런 사람은 반경 100m 있으면 눈에 띄어. 야, 무조건 눈에 띄어요. 내가 유병헌에 관심이 없었어도 야 나 길 가다 존나 수염 있는 아저씨 봤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유병헌이 도망 다닐 때 자기 신도들 몇 명하고 아웃도어 딱 입고 노랑 빨강 이런 거 딱 입은 다음에 그 등산 산 주변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 뭐. 예, 젊은 사람들은 변장하려면 그거 풀페이스 헬멧이나 요거
껌께 배달애들이 쓰는 요거 있잖아요. 요런 거 정도. 패션 아이템인데 얼굴 가려지는 거 요런 걸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등산 다니면서 선캡. 자연스럽거든. 번쩍번쩍 좋은 게 아줌마들 얼굴이 다 가리잖아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고 선캡 딱 가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진짜 기가. 그러면서 이러고 다니면은 뭐 최고지. 아 그 뭐 동네 할아버지. 아 그렇지. 나무 보면은 등이나 퉁퉁 두드리고 막 이러고 하면은. 그 나무에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혈액순환 말이야. 혈액순환 때문에 이렇게. 아니 등이랑 싸움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아프던데? 저도 몇 번 따라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던데 이거는. 그게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시원하시겠죠. 저는 하여튼 저는 이 자리에서 거의 저는 성지가 될 거라고. 성지 시기나 되지도 않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거 유병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유병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저게 유병원이 아니었다는 거를 밝혀지거나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시체는 유병원이 아닐 거라고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뭐 반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유병원이다. 나는 지금도 아무리 우리나라 이 정부가 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지만 대국민 사기를 이렇게 대놓고 치지는 않을 거다. 아, 저는 사기라기보다 무능적으로 봅니다. 유병원이 작업을 한 거고 우리 정부는 송등그림. 그 유병원이 자기 시체로 보이게 작업을 한 건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낚인 그림이에요. 그렇게 치밀한 애들이 아니고요. 네, 얼마든지 쳤으니까 이때까지도 많이 쳤잖아 사기를. 아,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작업을 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었을 놈일 것 같아 유병원. 근데 사실은 다시 보면은 못 잡는 것보다 무능한다고 그러니까 잡았는데 가짜로 밝혀진 게 더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창피하지만 진실인 거지. 그러니까 개망신이잖아. 개망신이지. 그렇다면 저는 얘네들이 지금까지 수많이 그런 일을 해왔는데 뭐 간첩 사건도 그렇고 한데 진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다 일어났다. 네. 그래도 전 이번만큼 유병원이지 않나? 아닐 수도 있 것 같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썩어 있었고 너무 부패 상태가. 아 갑자기 오늘 잡힌 유대균 있잖아요. 이게 유병원. 유대균이 아버지를 엮으려고 지로 포장해서 아버지를 넘겼어. 지는 제 거.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병원. 저도 없더라고. 네, 저도 없. 그 돈이면 거의, 네. 그렇게 또 현찰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이미 챙길 거 챙겨서 바로 쬐어도 쬐다 이미 알았다. 응. 뉴스 세월호 침몰 뉴스 나온 순간 쬐었을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안 쬐지. 그때는 안 쬐지. 왜냐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거든. 아니 근데 나 같으면 쬐. 일단 쬐. 아니 난 그 정도 감 없었더라고. 침몰 정도 되고 아니 애들 죽었다고 딱 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탈출 못하고 침몰했다는 뉴스 듣는 순간 일단 몸 피하고 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진짜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의심할 여지를 안 주고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이제 그거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뵀었던 그 양치기 소년. 뭘 해도 안 믿습니다. 이미 양치기 소년은 됐죠.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이거는 봐봐. 아니, 아직까지 애들의 이거는 사실 우리가 더 유병원에 분노하는 건 뭐냐면 이 새끼가 물론 이거를 허락해준 저 관료들 이런 것들 다 싸그리 문제지만 이 새끼가 그 돈 더 벌기 위해서 물 빼고 짐 더 싣고 해서 어쨌든 첫 번째 발단이 이 새끼의 욕심이잖아. 그쵸? 이 세월호를 했었던 이 회사에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애들이 거기 바다에 가라앉아서 빠져서 죽은 거야. 이거에 대한 분노는 분명히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천안함보다 이거는 더 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근데 이번 정부가 신뢰 회복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신뢰는 신뢰는 회복할 수 없고요.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바꿔요. 또 껍데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처럼 또 바꾸고 또 껍데기를 바꾸면 또 될 거고. 근데요 명박이형이랑 좀 다른 게 명박이형은 선긋기가 가능한 존재인데 근혜 누나는 결국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 기반의 태반이 박정희의 지지인데
이 박근혜를 선을 긋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열이라는 건데 지금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병헌 잘못이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냐 이랬던 사람들은 아마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해보면 다 노무현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뭘 해도 노무현 탓을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또 박근혜 탓은 아니라고 되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박근혜 책임이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죠 무조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던 거 병 쪽 이슈 터지면 우리나라 좆된다. 구제역 터졌습니다. 지금 구제역? 네, 그 지금 구제역 발발했고 2011년인가 이후로 저희가 구제역 청정지역이라서 원래 청정지역으로 유엔에서 분류가 됐었대요. 그런데 그거가 깨지면서 이제 뭐 육류 수출 쪽도 지금 적색등이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청정 고기가 뭐 있는데? 아니 수출을 많이 하는 거를 떠나서 수출이 막혔다 구제역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청정국지위도 잃었고 그럼 청정국지위 다시 회복할 때까지 디스카운트도 들어가야 될 거고 아니면 아예 수출도 안 될 거고 뭐 해서 이거 어떻게 좀 수습되나 한번 지켜보긴 할 거거든요. 이번에 발발했다 해서 제발 수습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믿으면 안 가요. 네, 국가 위기 관리하는 거를 보니까 군인들도 이제 뭐 고기 그러니까 참고로 군 장병들한테 진짜 구제역으로 살 처분된 고기 그건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거 네. 우리나라가 병신도 아니고 그거를 살 처분한 고기를 쓰는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중에 네. 안 팔리니까 네. 시장이 얼어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군인들 국방부에서 나라 정부에서 네. 소비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얼어붙어서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그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닭고기 뭐 조류독감 나오면 닭고기들 계속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닭고기 먹이고 그렇죠. 돼지고기 뭐 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입니다. 하루에 두 번이냐? 하루에 두 번이냐? 아,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군 전투력을 깎아먹는 짓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니까 근데 원래 예전에 옛날에 정부미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래? 우리는 이제 아니 다들 먹고 살만하니까 정부미를 볼 일이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러면은 계속 정부가 1년마다 계속 그러면 쌀을 사들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리네요? 그럼 이중국가제라고 해서 농민한테 국가에서 쌀을 비싸게 산 다음에 시장에 싸게 풀어요. 그렇지. 그게 네. 나는 없어진 줄 알았거든. 옛날에 정부미는 오래 묵혀놓은 쌀들. 몇 년 된 거. 네. 오래 묵혀놓은 쌀들인데 지금 아마 그렇게 묵혀놓은 쌀들은 없을걸? 지금은 네. 이제 뭐 1년에 그럼 다 소비를 한다는 소린가? 아니 그것도 그건데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쌀 생산도 줄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 진짜로 식용 쌀 재배를 하는 사람이 거의 바보 취급을 받을 수준이라 그런 거 이제 뭐 북한에 식량 지원할 때 햇쌀 주지 않거든? 그렇겠죠. 안 하는 거 주는 거지 뭐. 아 이쪽에 정부미가 존재는 하는구나. 아, 생각보다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고개 돌리면 생각보다 정부 지원 안 받으면 뭐 생계 유지 안 되는 분들 꽤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기 의무급식을 하자고 하는 게 애들 밥 못 먹이는 집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의무급식 하는데 그런 안 좋은 쌀로 지으면은 바로 엎어지면 좋은 쌀로 해. 밥도 먹을 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쌀은 군바리들이 먹습니다. 그 이하의 쌀은 쌀로 안 먹고 뭐 사료로 주든지 그렇게 하죠. 우리 국민이 먹는 내수에서 도는 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아마 군인들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쌀이 안 도니까는 사실은 막걸리를 다 풀고 그전에는 막걸리를 못해 막았단 말이야. 쌀이 부족하니까. 쌀빵 이런 것도 자꾸 좀 추진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농민들이 뭐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화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어. 갖고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쌀로 만들려면은 밀로 만드는 음식보다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사실 쌀이란 재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근데 발전 우리가 그렇고 막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막 쌀 떡케이크 있잖아요. 아, 막 그런 이런 거랑 뭐 쌀로 만든 거 뭐 밀가루 그 막걸리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오로지 밥만 생각하는 것 같아 쌀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농가에 이렇게 젊은 기업형 농가를 하는 분들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데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쌀농사 짓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다 지금 그러고 쌀대교 나왔으니까 그거 했잖아. 쌀 관세화. 쌀 관세화에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들 막 논 업고 있어. 논을 갈아엎고 있어 지금. 거기다 뭘 만들지? 원래 배추밭이나 갈아엎었는데. 우리 밭이 갈아엎었지 논은 안 갈아엎었어. 다 수확한 다음에 뭘 퍼포먼스라도 했지. 밭은 갈아엎지. 막 배추 밭 갈아엎고 막 그런. 근데 지금은 논을 업고 있습니다. 쌀 관세야 때문에. 쌀 생산국 하면 또 미국에서 이제 쌀 관세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한국 쌀이 그래도 맛있었다였어. 좀 더 주고 사 먹기에. 근데 수입된 쌀도 맛의 차이가 별로 없어. 차이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쌀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와 농민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일단 개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쌀의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격을 애매하게 막 1, 2만 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요 확 치고 올려야 된다. 근데 맛의 차이가 없으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건 경이 안 돼. 이건 안 돼. 애매하게 가격만 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굳이 1, 2만 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도태되는. 그렇지. 그리고 맞죠. 또 문제가 요즘 부잣집은요 흰쌀밥 안 먹어요. 그렇지. 예, 흰쌀밥 먹으면 잡곡밥 먹지. 예, 저거예요. 극빈층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오로지 쌀만 넣어서 밥해 먹으면 네, 현미 먹거나 검은 쌀밥 흑미, 검은 흑미 섞어가지고 뭐 이런 거 넣어 먹지. 저는 언니 흰 쌀 딱 넣어서 저도요. 밥해 먹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니, 네. 그게 맛있는데? 아니 나는 맛있어서는 아니에요. 난 검은 쌀밥은 좀 맛있더라. 그 쌀도 제일 싼 거 키로당 가격 해갖고 제일 싼 거 묵은 쌀 있잖아요. 2년 된 거 햅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거 옥션에서 존나 찾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6층 옥탑까지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거 인터넷으로 배달시켜갖고 아 저는요? 그거 받을 때 일부러 집에 안 있어요. 문 앞에 놓고 진짜? 가라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콩을 엄청 좋아해요. 콩을 엄청 좋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콩밥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밥을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격일제 근무라서 하루는 집에 안 계시고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콩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콩이에요. 밥이 아니에요. 아, 그냥 콩은 엄청 많은? 네, 밥은 요만큼 있고 콩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도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밥을 했는데 나한테 콩을 안 줬죠. 그래도 콩 그 스멜이 있어요. 그리고 콩밥 아시겠지만 한 흰쌀밥이나 콩 때문에 좀 까매지거든요. 제가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아 왜? 형 쌀 미치겠어. 흰쌀이 몸에 그래서.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 엄마한테는 설탕 이런 거 밥을 두 개로 했죠. 그거 하여튼 흰색이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쨌든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럼 흑미를 해라. 그냥 검은 쌀이 그때 당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건 맛있더라고. 그걸 먹었지. 난 까끌까끌한 밥을 좋아해. 현미. 저도 흑미밥 흑미밥 이게 사람이 자기 몸 챙길 나이는 약간 아니잖아요 저희는. 나는 그냥 너무 반지르란 흰밥보다 까끌까끌한 밥도 약간 진밥보다는 된밥을 좋아하고 아 된밥이 좋죠. 까끌까끌한 걸 좋아해서 현미랑 다 섞은 걸 좋아하고 검은 쌀은 씹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근데 애들이 소화하기가 현미가 애들이 소화하기 좀 힘들다고 와이프가 잘 안 해줘. 근데 애들한테도 뭐, 백미가 좋진 않던데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는 현미가 이제 거친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나림이랑 지훈이는 뭐 먹어요? 그냥 잡곡인데 조금 백미를 좀 많이 넣고 현미 좀 섞고 뭐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잡곡밥을 먹지. 콩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콩밥은 진짜 싫어. 아 근데 어릴 때 그런 건 잘 먹어야 돼요. 아 콩밥이 너무 싫어. 콩밥은 상관없는데. 콩밥인데 밥보다 콩이 많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 드시나요? 그거는 콩밥이 아니라 밥콩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라고. 콩밥 하면 몇 개 들어있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한 숟갈 펐는데 콩이 더 많이 잡힌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하면은 밥이 없어. 한 숟갈 위에 거는 콩만 먹는 거야. 예, 콩만이에요. 그리고 콩 반찬을 먹어요 또. 그 약간 교도소 느낌. 콩자만 먹고. 아 그러니까 아버지 말로 그거 있어요.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서 콩을 하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콩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이제는 근데 콩이 뭐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내가 어릴 때 맨날 듣는 소리야 그게. 야, 단백질이 많은 콩은 밭의 쇠고기야. 많이 먹어. 나는 그냥 쇠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나 밭에 쇠고기 드시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쇠고기 주세요. 저는 소고기가 좋은데 이랬다가 네. 막고 막 그랬어요.